안녕하세요. 언제나 트럼펫 초보님들과 트럼펫 친구가 되고 싶은 튜토얼의 강성원입니다. 자, 이 튜토얼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6,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트럼펫이 초보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 기념 특집으로 이 트럼펫 방송을 찍을 때 항상 초심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트럼펫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연습. 즉, 잘나는 소리를 더욱 잘나게 하라. 이것이 튜토얼의 신조어입니다. 어느 하나만 정확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튜토얼에 밀고 나가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조건 목적 없는 연습은 효과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주시고, 소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소음이고, 소리를 다스리면 음악이 됩니다. 또한 입술의 변화가 없으면 소리의 변화도 없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입 안부셔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가장 편한 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자, 6,000명 돌파 기념으로 오늘은 저만이 하는 이 워밍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워밍업은 기초 기본 연습이죠. 이 루틴을 가지고 계속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잘 단련이 되어야지만 위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람이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도를 냅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이 도의 소리, 지금 가장 편한 상태로 도의 울림이 가장 편하게 들려야 합니다. 힘을 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편한 도의 소리를 찾아서 텅이 딱안 맞으면 지금처럼 따닥거리죠. 그러면 다시 반복합니다. 첫 소리가 그대로 쭉 밀어져서 길게 유지. 그러면 오늘 입안의 컨디션을 본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를 지금 한 다섯, 여섯 번 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보시고 계시는 님들은 한번 보시고 다시 영상을 돌려서 제가 설명할 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에서 반음씨. 또 반음. 또 반음. 저음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연주 자세는 가장 내가 부는 편한 자세에서 많이 움직임이 없도록 바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점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바람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빠른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 솔까지. 그 다음, F샵, 파샵까지, 최저음이죠. 어떠한 소리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F샵, 파샵까지, 최저음까지 내려왔으면은 계속 내려와 봅니다. 빨라지겠죠. 그럼 최저음까지 냈으니까 최저음 파샵을 독립적으로 또 내야 되겠죠. 여기서 반음씩 올라갑니다. 이래서 텅이하고 잘 맞을 때까지. 그래서 F샵까지를 도에서부터 F샵 도 쳇바퀴 돌리듯이 천천히. 호흡이 불균형하면 소리가 떨립니다. 불안정합니다. 호흡 안정적으로 밀어주면서요. 한 번 하고 숨 쉬고. 두 번. 자, 내가 한 호흡에 이거 횟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은 같지 않습니까? 운지가 빨라져야 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트럼펫의 반복 연습입니다. 그래서 한 호흡에 다섯 번 정도. 천천히 해서 빨라지는 연습. 이 여기다가 다섯 번, 여섯 번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한 저음의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고음 연습을 안 합니다. 고음은 필요할 때만 탁 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연습을 저음 연습, 그리고 잘 나는 연습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따라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고 이 실력 향상이 도움이 되는구나를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음 연습을 했으면은 중음으로 가야겠죠. 도미솔미도.
뜨듬은 여유 있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반음씩 내려갑니다. 시, 레샵, 파샵. 입술 위치 바뀌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플랫, 레, 파, 레, 시. 그 다음에 라로 내려가겠죠. 라, 도샵, 미, 도샵, 라. 2번, 3번, 라 플랫, 도, 미 플랫, 도, 라 플랫. 안 될수록 천천히. 그 다음에 소리죠. 1, 3번, 시, 1, 3번, 레, 이, 시, 솔. 안 되고 소리가 불안하면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F샵, C플랫, F샵, C플랫, F샵.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손가락이랑 운지랑 이 호흡 조절이 잘 되면 조금 빨리. 지금 제가 하는 연습이 다 립슬러입니다. 립슬러, 입술의 긴장, 구멍의 조임, 입술의 조임, 압력의 조임에 의해서 운지의 변화 없이 높은 소리를 내는 건데 지금 저음이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음 연습을 했고, 요 다음에 이제 중음으로 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 미, 솔, 도. 자, 미 할 때는 운지를 움직였지만, 솔 할 때, 안 움직였죠. 솔이죠. 그 다음에 도 할 때. 에 바람을 조금 빨리 입술 구멍을 좁힌다. 하에 섞어서.
해서 부드럽게 이 입술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반음 또 내려옵니다. C 하엠 섞어서 C 플랫 하엠 섞어서 힘들지만 안 되고 짜증스럽지만 천천히 구멍에 좁힘 이 음의 원리를 항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이 올려놨죠.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 하엠 다음 라플렛 2, 3번 저음이 잘나면 고음은 따라옵니다. 다음 솔시레솔 F샵 섞어서 이렇게 해서 최저음까지 저음 형태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입술이 간지럽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욕심이 막 듭니다. 그렇다고 막 달려나가면 지칩니다. 자, 이번에는 도미솔도에서 이제 다리를
뺍니다. 그건 도솔이 되겠죠. 이제 립소라가 되는 거죠. 도솔 도미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가 있어서 편한데 다리를 뺍니다. 도솔 도미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입술의 변화를 느끼고 바람을 느끼면서 천천히. 그다음 이제 C 2번 누르고 똑같이. 1번 C플랫으로 똑같이. 2번 누르고 똑같이. 다음 2, 3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트럼펫 절대 늘지 않습니다. 처음은 힘들어도 제 거 틀어놓고 같이 그냥 제가 설명할 때 계속 하세요. 그 다음 뭐 1, 3번. 일수록 바람이 많이 나간다. 그 다음에 1, 2, 3번 파샤. 연습하고 하는 것은 제가 립슬라 워밍업, 립슬라 하는 법, 편한 소리 내기 등등등 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모든 걸 이용해서 저만의 워밍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효과가 좋다는 거 그것만 반복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밑까지 올라갔어요. 입술이 조금 피곤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음, 솔에서 점, 도 립슬라 하행. 똑같이 이제 2번. 1번.
실수 한번. 1, 2, 3번. 이렇게 떨구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간질간질해져요. 그래서 이 워밍업이 기본 연습 시간은 여유 있게 가지시고 꼭 쉬면서 잠깐 쉬면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약간 고운 맛을 느껴야 되겠죠. 워밍업의 마지막 솔까지. 아까는 도에서부터 올라갔죠. 이번에는 도에서 솔까지 하향 도미 솔미 도 솔 도 저음까지. 자, 도 일단 솔까지 낸 다음에 하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 반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람 1, 2번 람. 빨리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라플랫 2, 3번 솔 1, 3번 포지션 대체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정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이 립슬러 연습을 위해선 운지를 바꾸지 않고 그냥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 2, 3번 파샵
가장 힘든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솔 도미 솔. 그러면 지금 솔까지 내가 가장 잘 나는 조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도시라 솔라시도 온음으로, 아까 맨 처음에 한 것은 반음으로 이거를 해줘도 되고, 여기선 그냥 도시라 솔라시도 그 다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도시라솔라시도부터 요걸 섞어서 이번엔 도부터 솔까지 그럼 맨 앞에 했던 도시라 솔라시 섞어서 이것을 발음 스케일로 해주면은 더욱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워밍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고음을 향한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연주곡을 위해서, 아니면 텅잉 연습을 하든지, 계속된 뭐 배음 연습이라든지, 다른 교본을 하시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선생님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습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의 한 6~7가지 방법을 했는데, 여기서 효과적이고 나한테 능률적인 것을 찾아서 두세 개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 연습을 하면은 한 30분이 좀 넘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분의 연습을 계속 반복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착실하게 나를 다질 수 있고 기본을 더욱 탄탄히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워밍업이자 기초 연습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꼭 참고 해서 그냥 틀어놓으시고, 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아, 저거 저음으로 내려가는 거고, 립스라 어디까지 하는 거구나. 알고서는 그냥 계속 같이 해주시면은 머지않아 저랑 똑같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트럼펫을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정 플러스 노력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